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조텍의 RTX 4090 앰프 익스트림 에어로 D6X 24GB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좀 줄여주세요. 이름 너무 길어. 자, 그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패키징은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드렸었는데요. 패키징이 궁금하시면 언박싱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아주 예쁘게 떠있을 거예요.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TX 4090은 제조사를 막론하고 두껍고 거대한 외형을 자랑하는데요. RTX 30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이 슬림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보여줬던 조텍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디자인을 보여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왠지 순면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 뭔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이 3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110mm 크기의 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쿨링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펜의 높이도 기존보다 60% 높여서 쿨링력을 더 올렸다고 합니다. 확실히 RTX 4090은 대부분의 조사들이 쿨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느낌이네요. 측면으로 보면 스펙트라 2.0 RG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꺼져 있을 때 보면 그냥 비닐 랩핑한 것처럼 보여갖고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RGB가 들어오면 감성이 좀 세게 때리는 녀석이라 RGB 감성에서는 크게 아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원은 최근 들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2+ 4핀 전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봉된 변환 케이블은 8핀 4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3.5 슬롯이고요. 출력 포트는 3개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1개 HDMI 2.1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의 성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3D마크 벤치 스코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스코어 37,835점이 나왔습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19,822점이 나왔어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66,854점이 나왔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는 25,357점이 나왔습니다. 이쯤에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두고 미쳤나?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분명 4090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7만 후반에서 8만 초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왜 6만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현재 13900K 시스템일 경우 이렇게 현저하게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게 뭐 최적화 문제인지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임스파이에서는 13900K 시스템에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만 점수가 무너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D마크에 추가된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웨이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는 아주 극강의 벤치 테스트인데요. 아마 앞으로 3D마크 테스트에서 주력으로 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픽 스코어는 11,173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게임 성능 테스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와치독 리전입니다.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아주 제대로 뽕을 뽑아주는 타이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해상도별 DLSS 프리셋을 다르게 적용하니까 보여주는 퍼포먼스 부분이 거의 다들 비슷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해상도가 내려갈수록 GPU가 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4K에서는 좀 인상적이지만 QHD라든지 FHD에서는 역시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모델이 4090이 아닐까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레이트레이싱까지 작정하고 풀옵션으로 가면 정말 프레임이 안 나오는 타이틀입니다. DLSS3를 사용해서 프레임 제네레이션을 활성화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DLSS3를 적용했기 때문인지 해상도별 차이가 확실히 좀 드러나는데요. 4K는 140프레임, QHD는 191프레임, 그리고 FHD는 224프레임으로 평균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풀옵션의 DLSS도 해상도별 다른 프리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 프레임 위주로 세팅을 또 한다면 더 높은 프레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F122입니다. 최근 벤치 테스트에 포함된 레이싱 게임이죠. DLSS3를 사용해서 프레임 제네레이션도 활성화했고요.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확실한 건 이 DLSS2를 적용한 타이틀들은 해상도별 프레임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던 반면 DLSS3 적용 타이틀들은 확실히 해상도별 프레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이거는 물론 DLSS 해상도별 프리셋을 달리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FHD 해상도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392프레임이 나오는데 DLSS 프리셋을 다르게 하고 프레임 위주의 세팅을 하게 되면 더 높은 프레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의 테스트 내용을 담아달라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로 검은 사막입니다. 솔직히 검은 사막은 자체 벤치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게임이라서 일단 구독자분들께 물어보니까 대부분 리마스터 모드와 FSR 옵션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울트라 모드를
제대로 사용을 했고 FSR은 끈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벨리아 마을에서 구간 왕복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4K에서는 평균 82프레임, QHD에서는 평균 162프레임, FHD에서는 평균 20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성전이라든지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이것보다 프레임이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FSR 옵션을 활용을 해서 프레임을 조금 더 올려주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적화 똥망 본격 벤치 테스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울트라 옵션의 렌더링 해상도는 100으로 설정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100은 300프레임에 이제 프레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 프레임은 300프레임까지만 나왔습니다. 독특한 점은 QHD와 FHD는 전체적인 프레임 출력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인데요. GPU가 놀게 되고 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QHD에서부터는 정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이 아니라면 해상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효율이 급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발열은 여러 테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히 잘 잡았습니다. 가장 높은 온도를 확인했을 때가 피크 기준 65도였는데 팬 소음도 상당히 정숙한 편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크기의 쿨링 시스템을 장착했는데 네, 온도가 저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4090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변환 케이블 문제와 고주파함일 텐데요. 그래픽카드 측면에서 최대한 전원부와 가깝게 녹음기를 위치시키고 벤치 테스트 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해봤습니다. 자, 제 기준에서는 특별히 팬이 돌면서 나오는 바람 소리 외에는 고주파 관련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변환 케이블의 경우 일단 150V 규격이냐 아니면 300V 규격이냐를 두고 좀 이야기가 많은데 300V 규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2시간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연속으로 계속 진행한 상황에서 이 열화상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네, 뭐 뒤쪽이 조금 뜨겁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특히나 이제 변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네, 무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확 꺾거나 이렇게 막 틀거나 이렇게 설치하면 위험하겠죠.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좀 독특해져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호불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감성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 없이 정말 잘 잡은 제품이고요.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4090은 기본적으로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출시되는 제품들을 보면 성능적인 부분보다도 이 빌드 퀄리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고주파음이라든지 팬소음 등 제품을 사용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 없이 깔끔한 사용성을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그쵸? 뭔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수면 100%의 편안함... 자, 어쨌든 혹시라도 조텍 RTX 4090 앰프 익스트림 에어로 모델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되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러블리스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